너에게 같은 속도 그거 재밌다던데? 그게 되게 재밌다고 소문이 났잖아. 네, 그래서 다들 배드민턴 잘 너에게 돌아가고 같은 있대요. 속도 400. 안녕하세요, 박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중엽입니다. 내 배역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름 박태양. 너무 깔끔하고 너무 캐릭터 표현이 잘 되고 너무 열정적이고 뜨겁고. 저는 그 반대죠. 그냥 그런 이름은 아니고요. 그런 뭐랄까 매사에 좀 설렁설렁 그런 느낌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살짝 과몰입 네, 상태여가지고. 왜냐면 또 제가 저는 또 캐릭터랑 그렇게 싱크를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지 못하는 말은 이제 드라마 안에서는 해야만 하고 그러고 저라면 했을 텐데 안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딱 처음 봤을 때 오빠는 굉장히 의젓한 느낌이었어요. 아마 다들 많은 공감을 하실 텐데, 이제 조금 과묵하고 가볍지 않은 무게감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그랬어요. 알면 알수록 더 진중한 사람이더라고요. 처음엔 저 그냥 낯가림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면 그 이유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건 말을 하건 되게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우선 되게 밝았고요. 처음에 이제 미팅 자리에서 만났을 때도 기분 좋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촬영을 하면서도 힘도 많이 없고 또 의외로는 일단 자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의지한 부분도 되게 많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첫인상은 그래서 되게 밝고 되게 좋았습니다. 분수신? 내가 언제 살면서 그렇게 분수를 뛰어다니겠나? 그 어릴 때 뛰어놀던 분수랑 스케일이 달랐거든요. 그건 진짜 성인용 분수였는데. 그막 물장난 튀기는 수준이 아니고 폭포? 거꾸로 박힌 폭포를 맞는 느낌이었는데. 아, 평생 맞을 물을 거기서 다 맞았던 것 같네요. 근데 저도 같은 느낌이었어서 성인 되고 물놀이, 그러니까 수영장은 가도 바닷가는 가도 어렸을 때 이후로 그렇게 분수를 맞으면서 뭔가 뛰어다녀 본 적이 처음이었어서 그치. 이게 좀 강렬하게 많이 남네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박진감, 설레임, 그리고 열정적. 스포츠 로맨스 드라마 다 있죠. 그 드라마가 이 드라마가 아니고 드라마, 휴먼 드라마. 너에게 같은 속도 그거 재밌다던데? 그게 되게 재밌다고 소문났잖아. 네, 그래서 다들 배드민턴 너에게 치러 같은 돌아가고 있대요. 속도 493km인가? 그거 되게 재밌대요. 네, 뭐 배드민턴 장난 아니었던데? 네, 분수시키 나온다는 그런 오, 네, 맞아요. 맞아요. 오, 아시네, 역시. 어떻게 속도 하셨대요? 빨라가지고. 자. 역시 디플. 저희가 출연한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는요. 오직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세요. 디즈니 플러스. 플러스.